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조진웅 배우님과 이성민 배우님 또 오랜만에 이제 재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 소감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무열 배우님은 체중 증량도 하셨고 또 사투리 연기하셔야 했잖아요.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이성민 선배님 뵈면은 항상 흥분이 되고 아주 그 시너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호흡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이거보다도 그 장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아주 명료하게 연기로서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면 될것 같고 무열 저는 씨는 아니요 무열 씨는 저는 옆에서 산 증인입니다. 정말 제2외국어 같은 부산 사투리를 정말 열심히 했고 전 부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수고했다라고 진짜 얘기해주고 정말 좋더라고. 예, 그 얘기 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뭐 명료하게 한다면은 진웅 씨는 그 명료함에다 뭔가를 더 확장해가는 배우예요. 그 방금도 영화를 보면서 아 잘하는구나. 아 쟤는 저런 걸 너무 잘해. 그래서 많이 질투도 하고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거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항상 뭐늘 인터뷰 때 말씀드리지만 늘 저도 설레고 긴장되고 이 친구랑 같이 연기해서 생기는 어떤 그 시너지, 앙상블이 늘 기대되고 그런 상대의 배우입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얘는 모르겠지만 전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응? 뭐야?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부산 사투리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진웅 선배님 말씀대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말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았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자라가지고 계속 경기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말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또 버릇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어떤 뭐 높낮이 이런 것들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정말 예 막막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영화를 보셨다시피 두분 선배님들의 연기가 정말 제 표현이 제가 너무 얕고 저렴해서 감히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저기서 어떻게 내가 연기를 부산 사투리로 하고 있었지? 아, 정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다독였고요. 조진웅 선배님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연기를 하기 전에 혹은 리허설 할때 조금 사투리가 막히는 것 같거나 혹은 원래 대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와 있는 대본을 정말 그 높낮이나 이런 것들을 달달 외다시피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대사가 바뀌는 순간 이제 저는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조진 선배님 옆에서 슬쩍 이렇게 그 대사를 한번 읽어줘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됐었고 그래서 감히 제가 이두 분과 함께 부산 사투리로 연기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투리가 지겹진 않았나요?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지금쯤? 생각해 보면? 근데 그래도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맛있다. 그 부산 사투리 맛이. 예. 그래서 이번에 살짝. 돼지국밥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예, 그리고 돼지국밥도 맛있고요. 예. 혹시 그 증량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그 몸무게 증량하셨을 때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고 어떠셨는지요? 아, 그거는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그 제작 보고회 할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선배님께서. 밤 12시가 넘어서 국물을 끓이면 된다고. 네, 그래서 예, 이번엔 어려운데 다음에 하면은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열 씨는 증량하라는 어떤 지령을 감독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예. 전 받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증량이 됐는데? 캐릭터로서 배가 살짝 기었기도 했어요, 전. 아니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저한테 증량하라고 주문하신 게, 진웅 형이 이렇게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량을 요구하셨다는 소문이. 아이고야, 미안하다. 아, 그건 사실 아니고요. 예. 오히려 뭐 그렇게 그 외모로만 따지면 대비되는 것도 사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뭐 쉽게 말해서 부산 사채 깡패 그 느낌이 좀 이렇게 살도 좀 쪄 있고 좀 덩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우리 김무열 배우님한테 좀 미안한 게 처음 미팅할 때는 아 이번에 살 찌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촬영 들어가기 한 달쯤에 전쯤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찌우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해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살을 찌우느라 고생을 사실 더 많이 했죠. 좀 여유를 줬으면 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